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 카트라이더 방송 BGM 디카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새로운 뉴스가 떴습니다. 네, 일단 기사가 떴는데 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아시는 분들 다들 아실 거고 벌써 이제 이미 소식 들으신 분들은 들으셨을 거예요. 지금 기사가 떴는데 카트라이더 도금 테마와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이제 하면서 이번에 또 신규 엔진이 나옵니다. 10 엔진. 9 엔진 말고 10 엔진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제 살짝 공개가 된 것 같은데 도금 테마가 나오면서 이제 카트라이더에 많은 그런 패치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여기 보이시죠? 먼저 10단계 엔진이 도입된다고. 예, 보이시나요? 먼저 10단계가 엔진이 도입된다면서 엔진 체계가 변경돼 빠르고 새로운 기능을 추가한 카트도 선보일 것이라면서 유저가 많이 요구했던 길드도 커뮤니케이션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새로운 모습으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예정이다. 가입부터 생성, 길드원과 대결 등 많은 것을 선보일 것이다. 새로운 것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일단 지금까지 이제 9엔진으로 대략 한 지금 2년째 하고 있나요? 9엔진? 9엔진 되게 지금 오래됐는데 이제 10엔진이 나올 때가 되긴 했어요. 어떻게 뭐 어느 정도의 속도로 해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제가 봤을 때 이번에 여름 방학이나 겨울 방학쯤에는 나오지 않을까요? 이번 정도는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긴택한 추측이고요. 이거는 뭐 캐릭터도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캐릭터도 보니까 이거 뭐 일령, 월화문주, 월이 뭐 이런 게 나오겠네요. 나는 캐릭터. 아무튼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카트라이더가 이렇게 많이 발전하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아셨으면 좋겠고, 네, 좀 더 카트라이더가 활성화돼서 다시 인기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소식 여기까지고요. 좋아요, 구독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 안녕.